과자 할아버지. 어흥, 나는 밀림의 왕 사자다. 아이고 허리야. 사자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하며 손자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가고 있어요. 너는 누구냐? 나와 겨뤄보자. 어이구, 사자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얼룩말이랍니다. 얼룩말이시라고요? 나 알아요. 생각이 도통 안 나네. 아버지 오셨어요? 아빠 사자가 문을 열고 할아버지를 맞이했어요. 그래, 내가 잘 찾아오기는 했구나. 넌 나의 젊은 시절 모습 같아. 얘들아, 할아버지께 인사해야지. 엄마가 아기 사자를 부르셨어요. 아빠, 아빠의 아빠가 할아버지지? 아기 사자는 물끄러미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우리 손자들 이리 오거라. 할아버지가 전부 다 안아줄 테니. 할아버지는 팔을 벌려 아기 사자들을 안으려다 뒤로 넘어지셨어요. 아버지 조심하세요. 이젠 건강을 챙기셔야 해요. 그래 그래 그래야지. 아버지, 저희들 다녀올게요. 아이들 부탁드려요. 아빠와 엄마 사자는 이웃마을 결혼식에 가야 해서 할아버지 사자가 오신 것이랍니다. 그래 얘들아, 할아버지와 재미있게 놀자꾸나. 할아버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내가 너희 아빠처럼 젊었을 때 말이야, 나를 이길 동물이 없었지. 할아버지는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 흉내를 내며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지금도 힘이 세요? 너희들 업어줄 만큼 힘 세지? 할아버지는 아기 사자들을 업고 하나씩 잠을 재워주셨어요. 어느 녀석 할 것 없이 다 예쁘구나. 할아버지는 이 모습을 함께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생각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나도 당신 곁으로 곧 가리다. 우리 아이가 어느새 커서 결혼도 하고 귀여운 손자까지 보게 되었소.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자는 동안 따뜻한 닭고기 수프를 끓이셨어요. 아, 맛있어요. 할아버지, 또 주세요. 잠에서 깬 아기들은 또 먹고 또 먹었어요. 할아버지, 밖에서 축구해요. 자, 할아버지 골키퍼를 통과하지 못할 테야. 할아버지는 골대 앞에서 지키고 섰어요. 슈꾸린! 와, 내가 넣었어요. 그 녀석들, 꼭 너희 아빠를 꼭 닮았구나. 숨이 찬 할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말씀하셨어요. 여보, 아버님 힘드시지 않을까요? 그러게, 걱정이 되는군요. 어서 갑시다. 아빠와 엄마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어요. 어머나, 아이들 좀 보세요. 할아버지 팔베개를 하고 아이들은 모두 잠이 들었어요. 거실에 할아버지와 읽은 동화책, 그림을 그린 스케치북, 함께 쌓은 블록들이 오늘 하루를 알려주는 듯 했어요. 여보, 아버님 많이 늙으셨어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분이셨는데. 그래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져. 아빠 사자는 눈물을 훔치셨어요.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는 가실 준비를 하시고 계셨어요. 또 놀러 오면 되지. 할아버지는 허허 웃으셨어요. 할아버지, 어디 아프지 마세요. 아기 사자들은
할아버지 어깨, 팔,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보고 싶어 안 아플 거야. 할아버지는 저만치 손을 흔드는 아이들을 뒤로 한 채 길을 떠났어요. 어? 이게 뭐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어 눈물을 흘리며 읽으셨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할아버지 댁으로 놀러 갈게요. 다음에는 우리가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책도 읽어드리고 코 재워드릴게요. 할아버지께 우리들 드림.